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옷은 아주 편안하고 멋스러운 색감이 마음에 드는 박시한 셔츠 원피스인데요. 소재가 골덴 원피스예요. 그래서 면보다 조금 더 따뜻하면서 두께감은 면만큼 이렇게 얇고 많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겨울 코트나 코트 속에 입기도 좋고 이너 원피스로 활용하기 너무 좋은 그런 셔츠 원피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체 핏은 이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낙낙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레이어드 하기도 했지만 이거 슬림라인 탄력 골지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셔츠라고 해서 셔츠만 입는 게 아니라 안쪽에 뭐 저처럼 폴라티나 아니면은 히트텍 같은 거 그리고 밑에도 레깅스 같은 거를 많이 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름이나 가을보다는 조금 더 박시한 핏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몸에 맞게 이렇게 감기는 느낌 없이 또 팔 부분도 또 너무 이렇게 타이트해 버리면은 같은 티 같은 거 레이어드 했을 때 많이 부대 끼는 느낌이 있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맞게 낙낙하고 박시한 핏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컬러감은 제가 입은 그레이 그리고 네이비. 이거는 지금 좀 많이 밝게 보여요. 거의 딥 네이비로 아주 클래식한 네이비라서 주아님들 정말 좋아하실 컬러니까 일단 그냥 디테일만 봐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조금 밝게 촬영하고 있거든요. 원단은 면백으로 가공된 이런 원단이고 좋은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골지감이 골대는 이렇게 골지감이 있잖아요. 근데 골지감이 많이 두껍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꺼운 거를 하이룰에는 한 두 개씩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상의류는 잘 소개를 안 해드려요. 왜냐면은 그 골지가 두꺼워짐에 따라 조금 더 이렇게 부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얇은 걸로 요렇게 이게 더 잘 보인다 그죠? 요렇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우리가 셔츠 원피스 연출하듯이 연출하되 조금 더 바디 핏이나 소매 핏이 넉넉해서 이너 연출해서 잘 입을 그런 원피스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통통 66이었을 때도 이만큼 넉넉해요. 보이시죠? 그리고 소매 부분도 이렇게 어깨 절개가 많이 밑에 있으면서 소매 절개 부분에도 많이 낙낙하기 때문에 안에 티 입었을 때 감기는 느낌 없어서 너무 좋고요. 그냥 박시하기만 하면 또 굉장히 부해 보일 건데 여기 소매 이 커프스 끝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핀턱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 핀턱 덕분에 조금 그냥 예쁜 퍼프 느낌 정도로 연출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막 부하고 박시해 보이는 핏은 아니라 그냥 단정하지만 뭔가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으로 연출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을 드리고요. 길이감은 제가 오늘 조금 앞에서 찍어서 뒤로 잠깐 갈게요. 길이감은 한 주아가 입었을 때 제가 키 165인데 종아리 중간 가리는 기장감.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정말 딱 편안하고 따뜻하고 깔끔하게 코트 속에 연출하기 좋은 그런 원피스라서 추천드려봐요. 뒤쪽은 이것도 똑같이 당연히 이렇게 셔츠 원피스는 무조건 이렇게 이거 아시죠? 이렇게 셔츠가 동그랗게 약간 뒤로 젖혀져서 이렇게 돼서 승모근이나 등살 다 보이는 거 아니라 살짝 여유 있게 뒤로 넘어가지는 핏이라서 뭔가 좀 이 뒷라인이 스무스하게 예뻐 보이는 핏이고 그리고 뒤쪽에 이 핀턱 주름 덕분에 원단감이 사실상 조금 더 많이 넉넉해요. 그래서 입었을 때 막 엉덩이 많이 이렇게 빨리 튀어나와 보인다든지 그런 느낌 없이 편안하게 우리가 셔츠 원피스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원피스라서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을 드려볼게요. 핏은 아주 딱 깔끔하고 사실 우리가 겨울에 이런 셔츠 원피스에 블랙 이너 딱 이렇게 매치해서 딱 요것만 포인트 주고 전체 블랙으로 뭐 입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출근 룩이나 그렇게 업스타일링 룩으로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같이 연출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화처럼 말끔하고 깔끔하게 연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추천을 드립니다. 컬러는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레이랑 네이비 두 가지 컬러니까 좋아하시는 컬러로 초이스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또 좋은 거 하나 단추가 흰색이라서 개인적으로 저는 네이비에 이렇게 단추 흰색인 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왠지 이런 배색감 때문에 조금 더 스마트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고 그레이는 또 그레이대로 깔끔하게 화이트 버튼이라서 이렇게 또 깔끔한 느낌이 있고 해서
주아님들도 주아처럼 이렇게 폴라티에다가 뭔가 박시하고 심플한 핏으로 연출해 주실 걸로 추천드려 볼게요. 이런 핏이에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박시합니다. 그래서 예비맘들도 만삭대까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만삭대까지 충분히 되면서 뭔가 이렇게 기장 딸려 올라감이 덜할 것 같아서 너무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추천드려요.